우리가 쓰는 말에 사실이야, 그거 사실이야. 또는, 그거 정말 진실이야. 라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두 다른 말을 하는데, 막,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몰라요. 그렇죠? 뭐,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뭘 차이가 있어. 자, 그게 이제,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뭐, 성경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맞아요. 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T세포를 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암세포를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면 그렇구나. 그냥 그거를 그냥 그 사실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와, 그러네, 정말. 그래서 어떻게 사실대로만 받아들일 때는 유전자가 찔끔 켜질라 그러다가 말아요. 그러나, 이야, 그래. 나는 교회도 안 댕기는데, 근데 내 몸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와, 충격받았다. 그럴 때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진실로 와닿는지, 그냥 박사님 매 강의 시간마다 생기 무조건적 사랑 이제 이제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실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게 진실로 내가 그게 정말 나에게 진실로 다가와서 순간순간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될 그런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멋지죠, 폭포가. 그렇죠. 이제 저런 폭포가 진짜 폭포예요. 저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폭포 높이가. 저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데서 그 요세미테 폭포예요. 저 높이가 거의 1000m입니다. 폭포의 높이가 1km야. 정확하게 하면 1000m보다 25m 적은 975m.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10m밖에 안 돼도 폭포는 폭포니까 그 이제 그런 폭포는 사실상 폭포야. 아, 폭포. 예. 네. 그러나 이 폭포가 진짜 폭포야. 딱 보면 뭐예요? 이렇게 돼요. 충격적이에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충격적으로 아름다워. 한 번은 제가 미국 살고 있는데, 예. 아, 그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던 친구. 제가 술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때는 제가 벌써 애가 셋이 있고 딸이 둘이 막내 아들이 있고 이제 그랬는데 저도 담배를 못 피웠어요. 담배를 피워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긴 썼는데 도저히 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 연기가 아주 싫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야,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의사야. 그리고 네 친구야. 근데 사람들이 담배가 나쁘다, 해롭다 그러지만 실제로 의사로서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를 공부를 해보면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나쁜 거다. 실제로는 아주 나빠요, 담배가.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서 얘기하는데 담배 끊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담배가 그렇게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담배를 피우면 우리 애들이한테 별로 좋지도 않은 걸 알고 그러니까 담배 끊도록 해봐. 그랬더니 친구가 심각해지더니 담배 꽉을 하나 꺼내서 담배를 딱 뽑더니 라이터를 가지고 착 해서 피워버려요. 피워물더니 쏙 들이마시더니 그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대놓고 아이 나와 이래. 상구야, 우리 친구 아이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괴롭다. 근데 문제는 나도 담배 해롭다는 거 아는데도 이게 끊을 수 없다. 왜? 담배 없으면 난못 살겠다. 담배 피우는 것이 나한테는 아주 큰 낙이야. 그거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 같은 친구가 진심으로 담배 해롭다 끊어라. 그 얘기 듣는 게 정말 괴롭다. 끊을는지 안 끊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너는 나한테 담배 해롭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냥 빌다시피 그러고. 그랬더니 친구. 그래서 제가, 난 담배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냐. 그래서, 좋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담배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할게.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알았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그 친구는 그 피어 물은 담배를 계속 이제 피우다가, 이제 다 피웠어. 꽁초를 자투리에 눌러서 끄면서 혼잣말로 하는 말.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그때 제가 그 말을 탁 듣고, 얘도 끊기는 끊고 싶구나. 그런데 끊기 싫어. 그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나쁜 줄도 알고 끊기도
끊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끊기 싫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내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잘 관찰해야 돼. 아주 정직하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며, 왜 이런 말을 하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찰해 보면 많은 경우에 굉장히 모순이 많다는 걸 느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담배를 나는 끊기 싫다. 담배 피우는 게 이게 내 정말 낙이다 이게. 이게 즐거움이야. 그런데 다 피우고 나서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 두 상반되는 나야. 담배를 끊고 싶은 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담배를 절대로 끊기 싫은 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는 진아가 있고 뭐가 있다? 자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 두 나가 있다. 두 나가. 두 나가 있어. 그럼 나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내 속에는 두 나가 있을까? 아니, 여러분 강의를 들었으면, 잘 들었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파는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기 그래요. 근데 영적 에너지는 좋은 영적 에너지가 있고, 뭐요? 예, 나쁜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잡신이라는 성령, 악령. 이게 그 두 상반되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두 상반되는 나가 충돌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나를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을까? 그걸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아니야. 내가 잘 판단해야 돼. 잘 판단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 사람인데, 그 친구 마음 속에는 두 나가 있어. 아, 담배를, 난 담배 너무너무 좋아. 절대로 끊을 생각 없어. 또 한편 뭐야? 그래도 끊긴 끊어야 돼. 두 다른 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두 다른 나 중에 어떤 나가 진짜 나? 이 진짜 나를 참나라고 부른다. 참나. 이 자아는 거짓 나라고 불러요.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런 가짜나
폼 잡는 놈. 그렇죠. 겉으로 나타내고 싶은 놈.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거짓 나의 지배를 받고 또는 악한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그 악한 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참 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뉴 스타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부터 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또 그거 안 해. 그래서 맨날 그 두 거짓나와 참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번밖에 지금 다 어느 때가 되면 죽을 텐데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다가 죽으면 뭐해요? 어느 때가 되면 뭐를 선택해야 돼? 자. 확실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상구야. 담배 나를 담배 끊게 하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마. 이 말은 사실이야.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이지.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아, 그걸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 진실은 어느 순간에 나타났어요? 끊기는 거나지. 그러면 그 사실과 진실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사실과 그 친구의 그 어느 쪽, 자, 나는 담배 끊을 수 없다. 안 끊을 거야. 그건 사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평생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끊기는 끊어야. 그게 진실이겠죠. 그러면 이 사실과 진실을 나누는 경계선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기야. 즉,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 즉, 어느 영적 에너지를 따라가야 돼? 그렇죠? 악한, 나쁜 영적 에너지, 잡신의 영적 에너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를 살리고 싶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나는 콜콜 밤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T세포를 보내고 유전자를 켜주시고 생기를 보내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정신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나는 참나 이게 진실의 나야.
아, 나는 담배 피우는 게 낙이야. 절대로 나 끊을 생각 없어. 이것은 뭐예요? 사실 맞아.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경계에서는 뭐예요? 일로 가면 생명이요. 사실 쪽으로 가면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생명과 사망 사이에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야, 상무야. 자기가 라스베가스를 구경하고 싶으니까 좀 같이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주말을 놀다가 오자.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가 참 싫어요. 왜 싫게? 담배 연기. 그 도박장이 이런 광장 한 대여섯 개 딱 굉장히, 근데 담배 연기가 쭉 하고 그 뭐 사람들 와글와글 하고 막 잭팟이 터지면 막 난리가 나죠. 뭐 정신 없어. 막 특히 담배 연기 때문에.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담배 연기 때문에 또 싫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야, 네가 참 미국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을 그런 라스베가스보다는 더 좋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친구 물어요. 그게 어딘데? 아, 그런 데가 있어. 그렇다면 이제 여기. 미리 얘기해 주면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할까봐 이제 그래서 여기를 생각하고 하여튼 같이 가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전을 한 7시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7시간 운전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 저는 여기를 너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관광버스예요. 이게 그냥 승용차고. 와, 보세요.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나무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마지막 단계 폭포. 그 다음에 여러분 헬리콥터 탔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높으니까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야 돼.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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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흔들리죠? 타타타. 조금 멀미가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타타타타타타타. 와.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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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올라가야 돼. 이런 곳에.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 저는 여기만 오면 그냥, 황홀해져. 왜? 엔도르핀이 막 나와. 유전자 막 켜져. 그, 왜?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확 받으니까. 그래서, 또, 이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완전히 뿅 갔어, 취했어. 우와! 한참을 저는 취해서, 보고 있다가 드디어, 아, 이 자식이 뭐, 좋다니, 뭐,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해. 그래서 얘도 막, 완전히 나처럼 취한 줄 알았어. 그래서, 안 좋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친구 뭐 하고 있게.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상구야, 다 봤으면 가자.
이거를 뭘 어떻게 다 봤다고 그래. 여러분, 너무너무 이쁜 여자도 뭐예요? 보면 또 보고 싶고, 우리 집 사람처럼 또 보고 싶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싶고,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다 봤으면 가자, 그래. 그래서, 가재요. 다 봤으면 가재. 그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설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아들었냐고 하면 라스베가스보다 도박장이 더 좋은 데가 있대. 그렇게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억장이 무너져. 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바로 여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니 피우던 담배꽁초 발로 짚었더니 야 이 새끼야.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수려고 7시간 운전.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똑같은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와, 감동. 그럴 때 그 사람은 당신은 요세미테의 진실을 본 것이야. 여러분, 저는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와, 이게 왜 내가 성경을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읽었어도 왜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실, 진짜 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느낄 때는 막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오는 뭐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그 생기가 막 느껴진다.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하나 깨닫고 이제 밤이 늦었다. 그래서 자자. 그래서 이제 샤워할 때도 와. 그저 다 닦고 이제 잠옷 갈아입고 누워서도 아 그건 그렇구나 맞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경절하고도 연결이 또 되고 그러다 보면 잤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얼마나 켜졌겠어. 사실 우리가 이불을 하는 목적이 여러분을 한번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드려 보자는 저의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맞지만은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꼭 같은 거를 봐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강의를 듣고, 또 다시 반복해서 한 네 번째 듣다 보면, 오, 그렇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간증하신 우리 남은 자 씨처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틀림없다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 다 사랑하잖아. 이런 학문적, 이론적 사실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 사실 차원을 우리는 그냥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 차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 유전자가 켜지고 나의 삶이 변화하고 사고방식의 전환이 오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 속에 어떤 생기, 영적 에너지를 동반해서 얻는 지식을 지혜라고 그래. 지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줄줄 외고 시험만 100점 받는다고 그게 실력이야. 그건 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만 알고 있어. 그럼 사실? 사실에는 박사야. 그래서, 그래서 그 방면에서 내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실을 보게 해주시고 또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실만으로 그냥 이런 것을 봐도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그런 수박 겉핥기,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박 겉핥기, 즉 사실만 추구하고 살다가 끝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어느 땐가 갑자기 뭐요? 갑자기 뭐가 오면 그렇게 돼요? 사실이 갑자기 아 하고 놀라운 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성령. 그래서, 우리 방금 그 간증 속에서도, 남은 자씨 이런 말 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또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고 또 죄를 짓고 또 그럴지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 뭐요? 아 그러면 나는 천국에 못 가겠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은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또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나쁜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이 아직도 없으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럼 뭐 예수 믿기만 하고 뭐 자꾸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래도 천국 간단 말이야? 사실대로만 하면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실대로만 하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 아시겠죠? 그 차이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 그러니까 그때 그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가장 우리가 쉬운 말로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하면 영감을 받는다. 아,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뭐예요? 번쩍하고 왔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내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느끼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으로 치면 강의를 들으시다가 어떻게 아 갑자기 박수 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안 치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이상구라고, 나는 의사라고, 나는 미국서 의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 나를 잘 모르고 무시하면 내가 뭐 기분 상해 안 상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아로 자아가 살아. 네.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든 뭐 하든 남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봐야 누구는 나를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게 이제 확실할 때는 내가 속상 안 상해. 저 사람 몰라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되면서 내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내공이 뭐예요? 그 어떤 영적 에너지가 쌓여가면서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뭐 말은 좋아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 무조건적 사랑. 네. 사랑을 줄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하는, 그걸 또 은혜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고 주는. 그래서 우리는, 와, 그런, 그래, 그게 아가페 사랑이구나. 그래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명칭만 알지, 단어만 알지,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감동적인 줄은 뭐예요? 영감이 탁 왔을 때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 차원을, 그 영감을 느끼는 그 차원을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돼. 그거는 정말 그 영감을 받고 싶으시면 기도하면 돼. 예. 하나님 나는 그러면 그거를 정말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주셔. 차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하지를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거를 바라면 기도할까 안 할까? 하죠. 그래서 바라고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런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근데, 뭐, 이 강의 듣고도 뭐, 다 잊어버리고, 뭐, 기도하니. 그러면 그건 뭐예요? 관심 있어, 없어?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영적인 어떤 힘을, 이제, 받지, 영감을 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뭐, 괄시해서 안 주시는 것은 그건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가만히 있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네, 있는데, 이런 말씀 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이 뭐예요? 탁 와닿지도 않고, 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게 그 아주 깊은 사랑이 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게 너무 느끼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계속 예, 제가 기도를 제일 자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똥 누울 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하나님을 뭐 모욕하나 그래서 똥 누울 때 참 기도하기 좋아요.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렇죠. 이제 어쩌다가 똥이 아직 100% 다 안 쌌다 싶은데 아직도 나올 생각이 없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깨닫도록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후로 성경을 볼 때마다 아, 맞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는 이 정말 놀라운 이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기뻐지고.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자아 속에서 살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 자아를 옛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진화를 새 사람. 그래서 이 자아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진화는 의인이라고 또 부르고 그래서 그 자아와 진화의 차이를 여러 종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 자아가 어떻게 진화로 아 이제 진짜 나를 깨달았다. 이런 차원을 뭐라 그래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네, 해탈이란 말은 벗어났다는 말이지. 네.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말과 아주 가까운 말이에요. 해탈. 그리고 해탈을 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성불한 사람이다. 불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진리가 탁 들어오면, 아, 내가 이때까지 진리 아닌 이 세상에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자존심, 자랑,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지고 자꾸 나를 내세우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진정한 나를 참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와서 어떤 영감적으로 나 자로부터 진화로 진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참 편안해져.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도가 터서 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분명히 내가 자와 진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한 그런 일이 터졌어도 웬만큼 뭐요? 잘 참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푹 줄어들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과 무엇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실과 진실은 그거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내 삶은 아직도 뭐 속에 있어요? 이 자에 사로잡혀서 조금만 주위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든가 뭔가 누군가 나를 오해했다든가 이럴 때마다 나는 상처받고 유전자 꺼지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어떻게 자꾸 받고 이렇게 특히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새로운 지식이 점점 들어오면서 그것이 내가 점점 더 지혜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아까 남은 자식 말대로 기본 여건 첫 일곱 가지는 잘해. 음식도 철저히 건강식으로 운동 꼭꼭 하고 물 철저히 마시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빨리 나와서 이놈은 풀만 먹는 이거 삼겹살 다시 먹는 때가 하던데 아이 운동하기 싫어 죽겠다 또 죽어나 사나 운동을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돼버려 스트레스가 돼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는 어떤 건강 유지하기 힘드네 이럴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맨 마지막 그 신뢰 trust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배울 게 참 많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도 뭐 하자? 거듭날 수 있다. 다시 가! 내가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돈이 제일 중요했어. 돈 막, 막 병원에서 돈이 막 들어와. 들어오면 막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세상에 다이아몬드 투자까지 해봤어, 제가. 그 맨날 이 머릿속에는 돈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야,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탁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은 차. 여러분들 보면, 이번에는 하얀 차가 판을 쳐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근데 그런 좋은 차가 제가 굉장히 좋은 차를 좋아했어요. 비싼 차를. 그래서 미국에서 살 때는 최고 비싼 차들. 그것도 막 벤츠를 두 대, 벤츠 두 대에다가 BMW에다가 막 좋다면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러분 혹시 그 BMW 타고 오신 분이 계시던데 그거 혹시 저 주시고 싶으면 주세요. 제가 절대 거절하지 않고 받을 테니까. 아직도 좋은 차가 좋아. 아시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차를 못 타보고 죽을까 봐 그렇게 겁이 났어요. 그러면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차에 집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 차가 내 차가 아니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막, 부럽다. 저런 차를 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참, 진짜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지금 기아 소렌토 12년 됐어 지금. 그래도 차 바꾸자는 말을 안 한다는 거. 와. 저는 항상, 아, 여보, 차 바꾸자, 뭐, 이런 말 나올까봐 좀, 바꾸자 하면 바꿔야 돼. 안 바꾸다가는 뭐예요? 맨날, 근데 바꾸자는 말 안 하고, 여보, 우리 차, 10년이 넘었는데 잘 나가네? 그 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같은 건물 안 살잖아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집 사람 봐도, 이 여자로서는 살기가 너무 불편해. 뭐, 부엌도 뭐, 이래, 좀 차려놓고. 근데 그게 없어도,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런 말을 뭐예요? 안 한다는 거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우리가 무슨 그런 집이 필요해, 지금. 그렇게는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해.
안 하고, 생각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한번 좋은 집 찾아봐. 그러면 찾아보자 말은 안 해. 네. 그래서 참이 뉴 스타트 일을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목걸이 사내라, 반지 사내라, 이런 말은 뭐요? 안 해. 그래서 참, 워낙, 그래서 제가, 고집은 좀 세도, 그런 문제로 시달리지 않으니까, 야, 그거 정말 고맙다.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놔놓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한 분도 안 놔놓고 가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살맛 안 나요. 저것도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본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인생도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뭔데?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느 날 밤에 후닥닥 하더니 내가 뱃마패 속에 생긴 거고. 그래서 나는 계획도 없는데 태어났고. 그러다가 뭐요?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그러면서 점점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고, 죽어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나면 또 취직해서 일하고, 또 돈 벌어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뭐예요? 병들어서 죽으면 흑돼버리고. 왜 살아요? 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의 뭐예요? 사실이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그래요. 사실만 본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뭔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어떤 뭐예요? 진실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떤 진실을 깨닫고, 그거, 가장 진실 중에 최고의 진실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자꾸 좀, 가능하면 나누어 드리고,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맞아.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 다 보이거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참 우리 여기 박 선생이 빨간 잠바. 여러분 보시기에도 병이 중해요. 뉴 스타트를 1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17년 전에. 2017년. 뉴 스타트 잘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더 철저히 해보겠다고 지리산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거의 다 났어. 근데 나니까, 어떻게? 이게 돼가지고, 이게
악화돼가지고 너무너무 악화돼. 제가 처음 딱 만났을 때 아이고 죽었구나. 지금 황달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황달이 심하면 이제 그게 뭐냐면 간 속에 있는 암 덩어리가 커져서 담즙을 이제 간에서 담즙이 생산되거든요. 그럼 담즙 생산되는 담즙을 모아가지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간이에요. 간. 요거는 뭘까요? 위장. 여기는 십이지장. 요거는 뭘까요? 요거. 췌장. 그다음에 요게 이제 쓸개예요. 담낭. 그래서 이 쓸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담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담즙은 어디서 생산한다? 이 간에서 생산해. 간에서 생산해서 이 쓸개에다가 담즙을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암이 막 이렇게 퍼지고 커져가지고 이 간에서 생산해내는 담즙이 일로 이제 쓸개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이 관을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십이지장에 이제 내보내거든. 그래서 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담즙이 섞여가지고 똥이 누른색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똥이 누른색이면 담즙이 잘 지금 간에서 생산 담즙이 잘 생산되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황달이 확 왔다. 그건 뭐냐면 여기 이제 암 덩어리들이 막 커져가지고 이 간에서 생산되는 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온몸에 막 피 속에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른색이 예, 피부가 누른색이 되는 거예요. 피가 나. 그래서 이제 그게 팍 나빠졌을 때는 똥이 누른색이 아니에요. 똥이 회색처럼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 큰일인데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이번에 오셨는데 황금색 똥이 나오기 시작했대.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 아, 간에 퍼져 있던 암이 조금 어째요? 조금 줄어서 간에서 생산되고 있는 담즙이 어떻게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대변에 섞여 나온 만큼 나올 만큼 간 인에 있는 암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간이 왕창 나빠져가지고 간이 나빠지면 이 밥맛이 없어져요. 근데 그걸로 제일 고통받고 있는데 대변 색깔이 좋아지면서 입맛도 조금 조금 좋아졌다. 아, 그거는 같이 가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팅, 힘내세요. 그래서 다시는 또 낫다고 까불지 말기. 까불다가 저렇게 변을 봐요. 그래서 자 우리 자 사실과 진실. 우리는 진실을 선택할 것이다. 네, 화이팅!